오늘 우리 브렛 셰프는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라는 이 책을 저술한 박관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신앙 토크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관수 목사님은 저와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대학부터 신학을 하고 하나님 섬기려는 소명으로 이제 목사가 돼서 군목으로 3년 봉사하시고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 세미너리라고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거제도에서 목회하십니다. 또 앞으로 또 계속적인 연구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 때, 신학대학 학생 때 기도에 관한 책을 처음으로 읽은 것이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이 쓴 제목이 기도라는 책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가 기도를 하라고만 했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배운 바도 없고 가르쳐준 바도 없고 새벽 기도회는 참석하는데 그냥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뭐 그냥 기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지는 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책을 읽었을 때,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이 아마 아직도 출판되고 있을 텐데, 오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이야.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5분 기도하기도 힘든 당신, 오늘부터 기도 생활 열심히 해보리라 또다시 결심하는 당신, 기도를 습관처럼 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친절한 기도 안내서입니다. 이 책을 주셨는데 어떤 동기로 이 책을 썼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책 제목,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라는 제목 사실 그대로죠. 교인들에게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거의 100이면 100 사람, 기도는 어려워요. 그런 대답을 할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를 참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만약에 말한다면, 기도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점점점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이 초보 때는 기도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실제적인 이유를 꼽는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 쭉 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은 참 많이 들었는데, 기도를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되는가에 대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은 저도 없거든요. 그리고 목사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신학교에서도 기도학, 뭐 기도론,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지 자신도 기도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기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성도들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래도 영적인 대화인 기도가 어려운 데다가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예.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시중에 나오는 그 서점들을 가서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책은 너무 신학적으로 어렵게만 쓰여져 있고, 또 어떤 책은 또 너무 에세이나 간증류에 뭐 깊이가 없는 그냥 단순한 체험 위주의 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에게 학문적으로나 체계적으로 기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북이 별로 없다. 그런 것을 발견하고, 야, 정 없으면 뭐 내가 한번 써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복 있는 채널을 주시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으면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이 어전에서 그 옛날 임금님의 어전에 들어가서 임금님 용안을 한번 바라보고 전하 하는 한마디 하는 그건 굉장한 복인데
우리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선물, 장로교에서는 이 기도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성례와 함께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영성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귀한 책을 쓰신 것을 축하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 브리드 채플 구성원들과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챕터별로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다라고 제 1장 이야기하셨는데 무슨 뜻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고 또 제 자신을 볼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를 아예 전혀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데, 기도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은 몸에 습관이 전혀 안 붙어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습관으로 몸에 붙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행동이 몸에 나중에 정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루에 5분이라도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결심을 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 나중에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장소를 정하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로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이제 눈만 뜨고 눈만 감아도 자동적으로 생각도 없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목사님.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화를 하기 전에, 그럼 성경이 너희는 힘써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성경의 가르침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지까지 가야 되지만 가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출발이 중요하고 습관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먼저 습관을 붙이고 그게 나중에는 습관으로 인식 안 해도 자연스럽게 공기처럼 숨쉬는 것처럼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습관화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챕터가 기도, 길게 할 필요가 있네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우리 기도의 분량, 시간의 길이가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은 기도하는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게, 기도 길게 하고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그런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기도의 길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기도의 문장을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영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기도를 출발하는 단계에서는 짧은 한마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말하는 것처럼 짧은 한 문장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서 그 짧은 문장들을 이어가면서 기도를 늘려가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있고 또 미사여구를 넣을 수도 있는데, 초보 단계에서는 기도를 길게 하거나 화려하게 꾸며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단순하게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제자 훈련반을 만들어서 기도 훈련을 시켜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 시키지 마세요, 저는 대표기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저 성경 공부 왔어요, 오늘 공부 잘하고 해주세요,
이렇게 한두 마디 짧은 말로 하고 그 다음 사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반복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한 문장이 두 문장 되고 두 문장이 세 문장 되고 세 문장이 네 문장 되고 이렇게 기도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챕터를 쓰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실제로 실습해야 되고 실제로 해야 되고 네. 실습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습관화되어야 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내용 있는 기도 올리고 또 기왕이면 기대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네. 아니, 그런 요지죠. 네. 하루에 두 번 정도는 기도할 수 있겠죠? 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며칠 해서 정착이 되어지면 이제 좀 더 느려서 욕심을 내어서 아침에 만약에 기도했다고 하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에 기도해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교회사적으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대부분 다 기도하는 분들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하루에 11번인가 예.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하고 또 기도하고 일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일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 숨을 안 쉬면 죽듯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인데 네 번째 챕터는 하루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기도는 무리일까요? 하루 일곱 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겠는가?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루 일곱 번 기도는 수도원의 습관인데 수도원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일곱 번, 여덟 번, 또 뭐 열 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 기도했는데 일상생활하는 일반 시민들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제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다가 보면 두 번 기도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또 두 번 기도하다 보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신약의 성도들도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것도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일곱 번 기도하는 것은 하루에 노동을 하면서는 참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월 하루를 정해서 기도의 날을 지키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날에는 이제 다른 것 안 하고 하루에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일반 교인들도 예를 들면 평일에는 못하겠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들을 한번 해본다면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하면 되니까 5분씩 5분씩 해서 일곱 번 하는 것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일곱 번을 이어나가다 보면 나중에 점차 성숙해지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편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느 교회 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가천도 받아가지고 교회 온 한 40대 초반의 아저씨가 계셨어요. 뭐 집에서는 기도 안 하는데 교회 그룹으로 뭐 돌아가면서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순서가 맞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일부러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기도를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는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 말을 몰라가지고 한없이 한없이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상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이상으로 기도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요 그 다음 쟁이 기도를 그러면 그냥 뭐 득대하고 갈 게 아니라 대표기도 같은 건 특별히 마쳤는데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읽든지 성공의 전통에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 주의 기도문이 있어요. 딱 그 기도문을 같이 읽음으로써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데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또 기도를 아예 일기 쓰듯이 기도 일기를 써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사실은 세계 그 기독교 교파를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하면 또 한쪽 부류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장로교나 이런 개신교들은 이 기도문을 안 보고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제 영어로 대화하는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좋다, 장점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장로교 신자로서 어릴 때부터 기도문 안 보고 그냥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이 기도 연구를 하면서 기도문을 읽는 전통의 이제 교회들을 참석해보고 또 그런 기도서들을 읽다 보니까 기도문을 읽으니까 장점이 그동안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보화들을 그 기도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주 깊이 있게 써놓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내 기도가 좀 더 차원이 높아지고 깊이가 깊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기도의 문장들도 아주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잘 쓰여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또 내 기도의 언어들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결합해서 겸해서 하면 상당히 기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을 글로 적어 옮겨보면은 내 기도의 문장과 내용이 좀 더 정확해지고 세심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면서 더 좋은 것은 기도 일기, 요즘은 영성 일기라고 많이 하는데 이 기도 일기, 영성 일기들을 쓰면 내 죄도 살피면서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도 기억을 되살리면서 오늘 내가 나누었던 신앙적인 대화도 적어보면서 하루의 삶을 반추하고 또 계획하고 내 영성을 점검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 그 준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요점을 잘 딱 메모해서 그걸 보면서 기도해도 네. 부실하게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의 이 책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 책의 메시지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 그러면은 성경 인물 말고 제일 유명한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시잖아요. 5만 번 응답받은 분으로 뭐 서점에 가면 이분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응답받았다는 말인데 그 정도로 응답받았다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도 되지만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말도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분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잘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도 그렇고 이 교회사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라고요. 조지 뮬러도 성경 한 시간 읽고 한 시간 기도하는 그런 패턴으로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씀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 성경 말씀을 읽고 예. 그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다 그런 예. 뜻이군요. 제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문장을 읽고 나서 기도한다고 가정하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여섯 글자를 가지고 경배의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강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복 있는 사람은 그 문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에게 주신 복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복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복을 나누어 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도 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그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저에게도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저에게도 복을 많이 주셔서 저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조지 뮬러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되는데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한 김진경 교수가 저희 대학 1학년 때 철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 그런 인연으로 오랜 교제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학교에 청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어떤 동기로 그 연변에서 연변 예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지 뮬러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영국에 공부를 하고 갔을 때 그 인근에 조지 뮬러가 경영하는 뭐 과원인가 뭐 있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뮬러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저 선한 일을 해서 연변에서 연변 예수라고 통할 정도로 그 조선족들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했고,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세워서 뭐 시비가 많긴 하지만은 우리 민족사적인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이신데, 그 조지 뮬러가 그 하나의 기도 모델이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응답 못 받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 기도를 이제 저도 배운 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몇 년 안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볼 때에 그냥 기도할 때보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제 개인적으로 유익이 기도 응답도 더 풍성해지고 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한다는 내 마음에 확신도 생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에게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도 추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유익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교훈적 기능, 교육적 기능, 신심이 깊어지는 그런 기능들을 기대할 수 있고. 기도와 묵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흔히 이제 기도한다고 하면 눈을 감고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보통 부르고, 묵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뜻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결론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흔히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다가 혼자 산책, 아무도 없는데 산책하다가 정말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심혼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억울함을 토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함을 아뢰기도 하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때 기도 하나님이 기도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소리 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죠. 시편을 언급하셨는데 기도와 관련해서 시편은 좋은 교과서라고요? 시편이 이제 기도의 교과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저도 좋아하는데. 저도 사실은 재작년 또 3년 전 이런 때에 1년 내내 시편을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시편으로 기도해 보니까 기도를 배우기가 특별히 말씀 기도를 배우기가 제일 좋은 기도의 모델이 시편이 아니겠는가. 시편 자체가 기도문이고 시편 자체가 찬송가니까 시편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기도로 바꾸어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기도를 배우기에 참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편이 좋긴 한데 제가 그 시편 전체를 참 깊이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편을 가지고 이제 인도를 해봤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그 적개심이 많고 복수심 강하고 그 자기의 복수심에 다윗이 하나님을 끌어당겨가지고 내 대신 복수해달라 이러는데 이게 좀 너무 좀 그 자기의 죄성을 기도라는 형식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좋아하실까?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내 대신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시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원수 내가 이기게 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원수 앞에서 내가 잔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그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시편의 저주 시편에 대한 해석들이 참 분분한데 뭐 제가 배울 때는 신학적으로 저주시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사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대적인 사탄에 대한 저주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해석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측면도 맞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 솔직성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고 만약에 부부 사이에나 뭐 친구 사이에도 내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말 안 하고 감추어서 돌려서 말하면은 벌써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 내 마음 속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감추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기도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기도 하다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사람 미워요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인간이니까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예배 폐회할 때 주일 수요일 저녁 무슨 기도회 오후 예배 폐회할 때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는데 주기도문 사실 암송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내용인데 이 챕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저도 지금 그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때는 주기도문을 마지막 순서로 넣고 있지만 넣으면서도 늘 마음이 찜찜한 것이 이 주기도문은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예배 끝날 때 그거 안 하면 또 찝찝하다고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순서 할 게 마땅치 않으니까 주기도문을 하지만 이 주기도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야 주기도문은 예배 순서 속에 마지막으로 넣은 순서가 아니고 매일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고 마틴 루터나 수많은 신학의 선배들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라 그랬고 또 초대교회의 문서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에 세 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그런 명령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문으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주기도문 여섯 가지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하나 내 기도에 적용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거에 대한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이다. 그래서 자세히 분석해보면 절반이 하나님 위대함을 찬양하고 거룩함을 찬양하고 그 존귀함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 절반 이후에 가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기도의 하나의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전히 주기도문 네.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후반부는 사람에 대한 기도인데 오늘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별로 안 하고 내 필요한 것만 간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서서히 터득해 나가면은 내 필요한 기도를 아르긴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기도를 먼저 중심적으로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교과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루 종일 무시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도 완전하진 않는데 지금 기도 훈련을 계속 이렇게 쌓아나가다 보니까 요즘은 참 자주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순간순간 일하면서 책 보면서 밥 먹으면서 길 걸으면서 뭐 쓰레기 정리하면서 수시로 기도하는 훈련이 이제 조금씩 익어져 가고 있는데 이 훈련을 이 책에 나오는 단계대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 쉬듯이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 정도 경지에는 우리 기독교인 대부분이 그 정도 기도 경지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명령도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신자들이 우리 영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여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모든 약속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줄 수 있고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다 알아요. 눈빛만 봐서 지금 뭘 나에게 이야기한다는 걸 다 알지만은 그 아이가 나한테 말함으로써 나를 부모로 인정하고 또 자신이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혹시 그 종교개혁서 시간에 내가 내 좀 숙제 하신 적 있어요? 예. 캘빈이 바로 이 주제. 캘빈이 우리가 다 있어야 될 거 하나님 이미 아시고 계시는데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는가? 그 기도하면 정말 응답하는가? 그래서 캘빈의 답은 뭐 여러 부분에서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기도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갈빈의 답은 우리에게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 축복에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신다 뭐 그런 그래서 요점이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자. 라고 이제 마지막 챕터 이야기하시는데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받으신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신데 우리가 무슨 또 중보기도를 하란 말이냐 이런 네 제 책에도 네. 언급했습니다만은 중보기도라는 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중보자다 하는 걸 제 책에서도 말씀했고 하지만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내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기도가 성숙해지고 영성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닿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도도 그러니까 하게 된다. 그렇게 중보 기도는 타인을 위한 사랑의 기도도 중보 네. 기도가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남북한 문제, 세계 평화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권위를 무시하는 탈구조주의적인 혁명적인 이런 사고. 뭐 이런 맥락에서 동성애, 성 정체성과 관련된 도저히 인류의 종족을 말살시키는 이런 사회의 흐름을 직시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눈을 열어서 넓게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